자, 시험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가 이 캐시 메모리입니다. 출제 비중이 또 많은 편이니까 이걸 잘 좀 확인 부탁드릴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캐시 메모리는 첫 번째 설명하고 있습니다. CPU와 주기억 장치의 속도차 보안을 위해 사용되는 걸 우리가 캐시 메모리라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컴퓨터 기본 장치는 이게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 CPU가 존재를 하면 이 보조기억 장치의 자료를 어디로 보내겠다. CPU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반드시 중앙에 누가 필요하더라? 메인 메모리입니다. 주기억 장치인 메인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프로그램을 읽어서 어디로 간다? 메인 메모리로 올려주게 되면 이 메인 메모리에서 CPU가 필요한 데이터를 읽어서 어디로 보내자? CPU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CPU는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메인 메모리 같은 경우는 얘에 비해서는 물론 보조보다는 속도가 빠릅니다만 CPU에 비해서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다음 데이터를 주고받기 사이에는 CPU가 많은 시간을 놀아야 됩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CPU가 노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의 속도차가 너무 나니까 이 속도차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쓰겠다. 바로 다이렉트로 거래하지 말고 여기다 한계를 더 두겠다는 겁니다. 더 둬서 메인보다 속도가 빠르고 CPU와 거의 유사한 속도를 갖고 있는 새로운 메모리 하나를 둬서 CPU는 느린 메모리한테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자?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메모리에 가서 일 처리를 하고 메인 메모리는 어디다? 필요한 자료를 이 자료에다 올려줌으로써 CPU와 메모리의 속도차 보상을 위해 쓰는 메모리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 부르겠다? 캐시 메모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자 앞에 나왔습니다. 메인 메모리는 우리가 D램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SRAM이라는 장치로 만들어내서 속도가 훨씬 빠른.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건 캐시 메모리는 CPU와 메모리의 속도차 보상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모리를 우리는 캐시 메모리라는 용어 쓰는 거니까 이 점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 가장 빠른 기억 장치가 CPU가 있다면 CPU 다음에 빠른 기억 장치를 우리가 캐시 메모리라 표현하고 세분화시키면 캐시 메모리도 이제 L1 캐시, L2 캐시 또는 L3, L4까지 갑니다. 현재는 이제 L1, L2까지만 확인하시면서 CPU 내부에 있는 기억장치를 L1, L2 형태의 캐시 메모리가 계층적 형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메인 메모리 디스크 순으로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 나오게 되면 가장 크게 기억하셔야 될 거는 CPU와 주기억장치의 속도차 보안을 위해 쓰는 메모리를 우리가 캐시 메모리라는 용어 쓰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캐시 메모리의 특징,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CPU와 메모리의 속도차 보상을 쓴다, 속도가 빠른 SRAM을 가지고 만든 메모리를 우리가 캐시 메모리라는 용어 쓴다라는 거 기억 부탁드립니다.